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실신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실신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루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셨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사시는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구하여 이루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보다 하였고, 내가 구하여 맹세한 나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주시는 것이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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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